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국민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2015년 7월 7일 화요일 이강윤의 오늘 임시 진행을 맡고 있는 이기호입니다. 오늘도 이강윤 앵커를 대신해서 제가 진행을 합니다. 곧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 부모님이 남양주에서 조그만 텃밭을 하나 가꾸고 계신데 미국에 있는 제 여동생들을 만나러 가셨어요. 한 달 반 정도 되셨는데 당연히 저한테 일정 수준 이상의 밭 관리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외면하다가 이 장마가 시작된다고 해서 지난 일요일에 가서 겨우 감자만 캐왔어요. 채 두 시간도 하지 않았는데 무척 덥고 힘들더라고요. 버티고 버티다가 감자는 비 오기 전에 캐야 한다고 해서 장마 전에 어쩔 수 없이 캤는데요. 이렇듯 세상 일이라는 게 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서둘지 않아도 실기만 하지 않으면 평균작은 할 수 있는 게 이치 같은데 지금 우리 국민은 어떻게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지 또 정치권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광고 들으신 이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어우,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네,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승조 아나운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의원총회가 내일 오전 9시에 열린다는 소식이네요. 네.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논의하기 위한 새누리당 긴급 최고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이 돼서 40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 오전 9시에 긴급 의원총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의 미래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한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권고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을 작성한 뒤에 내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겠다는 건데요. 김무성 대표는 이어서 유승민 원내대표도 사퇴 권고 결의안이 채택되면 그대로 따르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회의 도중 먼저 자리를 뜨면서 내일 의원총회 결과에 따르겠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먼저 자리를 뜬 이유에 대해서는 최고위에서 의총을 열기로 요구했고 자신이 응하기로 한 이상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어서라고 답을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사퇴 권고 결의안이 표 대결로 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유승민 원내대표는 여전히 스스로 물러날 수 없다는 방침이 강해서 내일 의원총회에서 결의안 채택을 위한 친박 대 비박계 의원들 간의 세대결 양상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또 이후에도 계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마디 하셨죠? 예. 박근혜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국민들을 대신해서 각 부처를 잘 이끌어달라면서 여기에 개인적인 행로는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오직 국민을 위한 헌신과 봉사로 나라 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경제는 정부뿐 아니라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손잡고 노력할 때 불황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임기 반환점과 내년 총선 등을 앞두고 장관들이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인 목적을 떠나서 국정에 전념해달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지만 일각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향한 말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모든 게 이쪽으로 해석이 되고 있네요. 예.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98년 야당 의원 시절에 공동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 이거 일명 뭐 박근혜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그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죠? 예.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시에 제출된 법안은 이번 국회법 내용과 상응하거나 오히려 국회 권한을 더 강화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당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이 직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더불어서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정부 시행령이 모법을 위반한 사례 25건에 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고 이 가운데 기초연금법과 세월호법 개정안을 우선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메르스 소식 살펴보죠. 예. 추가 환자가 이틀 연속 나오지 않았네요. 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어제에 이어서 메르스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누적 환자 수가 186명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1일 이후에 한 주째 33명을 기록했습니다. 네. 메르스로 인한 치명률은 17.7%로 어제와 같았습니다. 오늘 부산 지역 세 번째 메르스 확진자인 180번째 환자가 완치해서 퇴원을 하면서 전체 퇴원자는 118명으로 늘었습니다. 180번 환자는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호전돼서 두 차례 메르스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완치자와 사망자를 제외하고 현재 치료 중인 사람은 모두 35명인데요. 네. 이 가운데 26명의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9명은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집중관리병원은 삼성서울병원과 강동경희대병원 두 곳이고요. 격리자 수는 어제 대비 25.7%인 233명이 줄어서 674명으로 떨어졌고 자가격리자는 183명, 병원 격리자는 50명으로 각각 감소했습니다. 네. 격리 해제자는 250명이 늘어서 지금까지 격리됐다가 해제된 사람은 모두 15,669명이 됐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세계 유산에 등재된 일본 산업시설에서 이뤄진 강제 노역, 이 영어 표현을 놓고 일본 정부가 자의적인 해석을 내놓은 데에 대해 일본 안팎에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있네요. 예. 일본 산업시설에서 이루어진 조선인 강제노역을 놓고 한일 간 해석 차이가 논란을 빚자 일본 언론들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마이니치 신문은 사설에서 한반도 출신자가 이직의 자유 없이 중노동을 강요당한 역사에 일본은 눈감아선 안 된다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세계유산 등재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이 유감스러웠다면서 역사 문제는 한일 간의 불씨지만 응어리를 남김으로써 다시 외교를 정체시키지 않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쿄신문도 식민지로부터 조선인이 다수 동원돼 일본인과 함께 가혹한 노동에 종사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아베 신조 정권이 한국 정부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요구에 양보를 했다면서 역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친한파 의원인 그 마이크 혼다 미 하원 의원도 아베 정권의 전형적인 역사 호도 시도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혼다 의원은 일본 산업혁명 시설은 문화적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지만 일본은 역사에 대해 정직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특히 2차 대전 기간에 세계 각국의 전쟁 포로들이 산업혁명 시설에서 강제로 노예 노동을 했던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역사를 호도하는 아베 정권의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 정부가 한술 더 떠서 강제 노동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예,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강제 징용된 조선인 노동자가 강제 노동을 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국제사회에 설명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강제 징용. 예, 네. 조선인들의 노동이 국제노동기구의 강제 노동 조약이 금지하는 강제 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계획인데요. 네, 이를 위해
대비해서 일본 정부는 다른 나라와 양자 협의나 국제회의 등을 적극 활용하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한반도의 식민지 지배가 합법이었다는 인식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 중에 식민지배 중인 한반도에서 징용한 것은 국제법이 금지하는 위법행위인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알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어제였습니다. 국민징용령의 근거를 두고 조선인의 징용이 이루어졌다며 이런 동원이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일본 정부의 견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진짜 인터뷰에서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관련된 기사인데요.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사고 해역에서 선체 수중 촬영에 나섰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예. 4.16 세월호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오늘 오전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초 수중수색 구조를 중단한 뒤 8개월 동안 세월호를 방치한 정부가 선체 인양 과정과 그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차단할 필수적인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수중 촬영은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이달 말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제 소개해드렸었죠.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세월호 안전점검을 하지 않는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임용했다. 이분들이 임용된다 이런 소식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오늘 세월호 등 여객선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운항관리자 8명의 임용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8명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을 받는 운항관리자들입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한국해운조합을 맡고 있던 선박 운항관리 업무를 이관받으면서 운항관리자도 다시 뽑았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선발한 운항관리직 80여 명 가운데 33명이 세월호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운항관리자로 드러나면서 선박 안전을 어떻게 믿고 맡기느냐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33명 가운데 30명은 무죄와 벌금 등 금고 미만의 형을 받았고 3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형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채용 기준상으로 보면 금고 이상 징역형을 확정받은 경우만 결격 사유가 되기 때문에 공단은 이들을 일단 임용하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명만 대기 발령하려고 했지만 비판이 커지면서 임용 보류 등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좀 비상식적인 행태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예. 자원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군요. 네. 검찰은 서울에 있는 김 전 사장의 자택에서 재임 시기 각종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를 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개인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조만간 김 전 사장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김 전 사장은 경남 기업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 사업에서 철수할 당시에 성완종 전 경남 기업 회장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광물자원공사는 2008년 경남 기업의 투자 비용 171억 원을 대납했고 2010년 3월에는 투자금의 100%를 주고 경남 기업의 사업 지분을 인수해서 100억 원대 손해를 봤습니다. 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이르면 내일 새벽 결정될 것이라는 소식도 있네요. 예.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의 심의를 내일 오전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각각 8,400원과 5,61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한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은 오늘 오후 전원회의에서 다시 최저임금 2차 수정안을 제시할 계획인데요. 노동계와 재계는 오늘 밤 철야 논의를 거쳐서 더 이상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동으로 공익안 제출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국세청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사무관 49살 이모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31명은 국세청의 명단을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7년여 동안 조사 범위를 축소해주는 등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척탁과 함께 세무사 42살 신모 씨로부터 금품 1억 4천만 원어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성형외과의 무면허 의료 행위와 탈세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세무사 신 씨의 비위를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해왔습니다. 네, 날씨 소식 알아보죠. 예. 오늘은 전국이 북상하는 장마전선 영향 받겠습니다. 전국이 흐리고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오겠고 늦은 밤에는 강원 남부로 확대되겠습니다. 서울 경기는 밤에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제주와 남해안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9호 태풍 찬홈과 10호 태풍 린파의 진로가 유동적이어서 강수구역과 강우량의 변동 가능성 있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은 전국이 장마전선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 흐리고요. 강원과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오겠고 네. 서울 경기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는 오후에 비가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이 16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1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승조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realize that this cannot be made a fight. Our working thesis tonight is this quotation. If this fight against communism is made a fight between 안녕하세요. 뉴스K 앵커 노지민입니다. 제 앵커석 옆에는 네 명의 언론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 머로우는 메카시즘의 광기를 끝낸 용감하고 양심적인 기자로 기록됩니다. 숨죽여 있던 미국의 지성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는 뉴스 앵커가 특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뉴스K가 그 사명을 일깨우면서 한국 언론을 선도하겠습니다. 공정보도라는 미명의 몸을 숨긴 기계적 중립. 품위 품격이란 미명의 존재를 감춘 엘리트주의. 뉴스K는 하나하나 혁파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당신의 진실한 전달자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시간은 이강윤의 오늘 시간이고요. 이강윤 앵커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일주일간 자리를 비우셨어요. 그동안 제가 빈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성원을 많이 해주시면 금방 나으셔서 돌아오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댓글 올려주셨는데요.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향 님께서 와주셨는데 세월호 수중 촬영하러 팽목에 간 가족협의회에서 의뢰한 잠수부들이 해수부가 잡아갔다가 풀어줬다네요. 처음 방문했을 때는 부표도 없어졌었다고 합니다. 야, 이런 글들과 함께 사진을 올려주셨고요. 드량님과 공곰님이 같이 분노해 주셨습니다. 대후영님께서 출첵해 주셨고요. 같은 이씨라고 하셨습니다. 저 경주이십니다. 바로부자님, 또 내가좋아님, 들향님, 청라예선님, 우유캡틴님, 또 공릉동 아줌마님 인사해 주셨고요. 특히 공릉동 아줌마님께서 오프닝 좋다고 오늘도 힘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힘 내서 하겠습니다. 마타하리님, 네, 이강윤 앵커 목소리가 아니라고 해주셨는데 안과 질환으로 인해서 병가라고 나래천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셨고요. 청라에서님께서도 눈 수술하신 게 잘 낫지 않으셨나 봐요 하면서 이번 주에는 제가 진행한다는 소식을 댓글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솔연님께서 문중전 목소리가 듣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 선아님께서 이 선생님 건강에 대해서 또 걱정을 해주셨고요.
대당군님께서 힘없다는 세정현 이이제이라도 제대로 해보길 바란다. 예, 이이제이. 예, 저희 딸 이름이 이제이입니다. 네, 이이제이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네, 어쨌든 이이제이라도 제대로 해봐라. 근데 이이제이가 그렇게 만만한 전법은 사실 아니고요. 굉장히 고도의 예, 고도의 그 아주 수준 높은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이들이 사용하는 전략이죠.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님께서 깍 정승조 아나운서다 깔끔한 시사정리 뉴스브리핑 좋아요 해주셨고요. 그림나무님과 또 여기에 댓글 달아주셨고 또 아낌없이 주는 나무님께서 저한테도 화이팅을 해주셨는데 제가 정승조 아나운서 옆에서 뉴스브리핑을 진행을 할 때 제가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방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참 차분하게 잘 진행을 해서 제가 많이 영향을 받고 어제 이제 처음 이렇게 뵀을 때는 좀 제가 움츠러들게 되더라고요. 너무 잘하시니까. 또 그냥 점 찍으시고요. 저렇게 일본은 다른 나라엔 아무리 욕먹어도 최소한 자기 나라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 근데 아몰랑 당신은 대체 뭐냐? 라면서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을 첨부해 주셨습니다. 소리엘님께서는요, 세월호 사고 뒤에 뭔가 감춰져 있길래 저렇게 막는 것일까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독거청년님 와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반갑게 정론지향이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제가 몇 가지 뉴스를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제가 뭐 여론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거를 좋아하는데요. 예,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에 반대하는 여론이 더 커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이죠. 리얼미터가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여부에 대한 제2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에 달하는 응답자가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 오늘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내에서는요,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지요. 제2차 여론조사도 이런 흐름 속에서 진행이 됐었는데,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반대하는 의견이 49.4%, 거의 절반이죠. 찬성하는 의견은 35.7%였다고 합니다. 13.7%포인트 높게 조사가 됐고요. 잘 모름 응답이 14.9%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인 지난달 29일에 실시한 1차 조사에서는요,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에 반대하는 의견이 45.8%, 찬성하는 의견이 31.5%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사퇴를 반대하는 의견도 높아졌고요. 또 찬성하는 의견도 높아졌네요. 둘 다 한 4%포인트 정도 높아진 걸로 나옵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이 이제 사퇴 찬성이 확실히 많았고요.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 또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는 사퇴를 반대하는 의견이 높았습니다. 훨씬 높았습니다. 무당층에서는 63.2%였고요.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는 73.7%까지 나왔습니다. 정치 성향별로 보시면 중도층에서 이제 사퇴 반대가 68.4%까지 나왔고요. 진보층은 65%, 중도층이 오히려 더 높네요. 사퇴를 반대하는 의견이 대다수로 나타났고, 보수층에서는 사퇴를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 의견의 두 배를 넘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한 58.4% 정도가 사퇴에 찬성했다고 해요. 이 결과는 1차 조사에 비해서 중도층과 진보층, 또 여기서는 이제 사퇴 반대가 또 보수층에서는 사퇴 찬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의 이번 조사는요, 지난 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좀 표본수는 작네요. 휴대전화 50%, 유선전화 50%, 이미 전화 걸기, RDD라고 하거든요. 자동 응답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서 통계를 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응답률은 6.0%,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예,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제
그 사실상 이제 내일 아까 브리핑에서도 들으셨지만 내일 이제 의원총회 이후에 거취가 이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제 그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이 친박과 비박 간의 어떤 신경전, 뭐 세대결 양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뭐 사실 유원내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지금 방금 뭐 좀 전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여론조사에서 버텨라, 뭐 사퇴할 명분이 없다라는 국민의 의견이 이 절반 뭐 거의 이상 뭐 절반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훨씬 높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국회 내에서 본인을 지켜줄 수 있는 원내대표는 전적으로 의원들의 힘으로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원내대표를 뽑는 것 자체가 그 소속 정당의 국회 의원들이 뽑는 대표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비박 쪽에서 약간 이제 한 발을 빼고 있는 분위기죠. 뭐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사실 그래도 비박 측에서 강하게 그 유원내 대표를 이렇게 지키겠다 내지는 표대결을 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경향신문 등을 통해서 소개가 되기도 했고요. 어제 이제 김태흠 의원이 본회의장 앞에서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전까지 유원내 대표가 거취 표명을 하지 않으면 의총을 열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고 소집 요건을 넘은 의원 30여 명의 서명도 받아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뭐 함진규, 뭐 김현숙 의원들도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서 뭐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한다 이런 의견들을 냈고요. 하지만 이제 비박계 쪽에서는 찍어내기 안 된다 이런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를 했었습니다. 친박이 기업고 의총을 수집한다면 표 대결로 원내대표 유임을 결정하자 이런 강경 논의 제기됐다고 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김세현 의원이 이날 본회의장에서 비박계 의원의 이러한 제안을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유원내 대표에게 보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치킨 게임 양상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런 와중에 김무성 대표가 이제 양쪽에서 욕을 먹고 있다라는 기사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인데요. 유승민 사퇴, 이런 사실 이거 강력하게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관철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고 확실히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유승민 원내 대표 측에서는 이제 뭐 순망치안이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죠. 유승민 원내 대표가 이렇게 제거되고 나면 청와대에 더 휘둘릴 수밖에 없을 텐데 라면서 서운함을 드러내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 대권 주자로서 한계가 좀 드러난 것 아니냐 이런 아주 비판적인 시각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 보시면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유니버시아드 대회 광주에서 지금 열리고 있죠. 거기 참석해서 외국 기빈들하고 아주 반갑게 웃으면서 악수를 막 나누다가 우리나라 즉 기빈들 국회의장, 뭐 여당 대표, 야당 대표를 보고는 아주 얼굴이 표정이 이렇게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장면들이 그 방송에서 보도가 됐어요. 뭐 SBS, CNBC였나, 뭐 SBS였나, 어쨌든 제가 이 방송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아, 이 참 뭐 어렵겠다, 예, 뭐 새누리당 의원들도 참 어렵겠다 싶기도 하고 결국 대통령이 저렇게 끝까지 감정적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참 의원들로서는 버틸 힘이 좀 부족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기사들이 좀 더 있는데요. 그거는 뭐 이후 시간이 진행되면서 틈틈이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9분 55초 지나고 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 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슬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미디어쿱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양정대의 정가산책 시간입니다.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양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오늘 계속 바쁘시겠어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가 결국 내일 의원총회에서 결론 날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새누리당의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네. 유승민 대표의 거취 문제를 내일 오전 9시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의원을 모은 상태입니다. 네. 내일 오전 9시에 지금 의총이 열리게 되면, 지금 오전 10시에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고, 이 추경 예산, 추경안과 관련한 이 시정연설이 예정이 돼 있어서, 1시간 안에, 네.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겠다. 지금 이런 건데요. 네. 지금 김무성 대표하고 친박계, 청와대나 친박계가 지금 어제를 사퇴 시한으로 얘기를 했었고 오늘 오전까지 입장 표명을 해라 이렇게 그렇죠. 압박을 해왔는데 네, 그렇죠. 유승민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표명 없다. 그 얘기를 듣지는 않았고요. 네네. 오늘도 입장 표명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어쨌든 지금 김무성 대표 그동안 이제 중재역을 자임해왔지만 네. 사실상 무게추가 청와대와 친박계 쪽으로 넘어갔다 뭐 이런 평가가 지난주부터 있었는데요. 결국 김무성 대표가 좀 총패를 맨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네. 어제 유승민 원내대표를 제외한 7명의 최고위원들이 따로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고요. 네. 이 자리에서 원래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하고 런닝메이트로 나섰던 이 원유철 정책위의장의 선사퇴를 일부 최고위원들이 요구를 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압박의 방향을 좀 다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전방위적으로 하는. 러닝메이트가 날아갔는데 네가 자기 시킬 거냐 뭐 이제 이런 압박을 하려고 했었던 거겠죠. 네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사퇴하지 않겠다 이렇게 거부를 해서 네. 그러면 오늘 의원총회를 그 논의할 긴급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자 이제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던 것 같습니다. 네. 당초에 네네. 지금 내일 의총에 올릴 안건의 제목이 이거였다고 합니다. 이 새누리당의 미래와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위한 이 원내대표 이 사퇴 촉구 결의안. 아, 정확하네요. 권고안,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네. 새누리당의 미래, 그리고 새누리당의 미래라고 하면 내년 총선, 대선, 이제 내후년 대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네. 뭐 박근혜 정권의 성공, 이게 이제 당정청이 하나다 뭐 이런 그 명분, 이 두 가지를 모두 담아서, 어쨌든, 좀 사퇴해달라. 네. 뭐, 이런, 이제, 얘기인데, 이, 안건의 제목 자체가 사퇴 촉구를 권고하는 거니까, 사퇴를 권고하는 결론이니까, 네네. 이 사퇴라는 이 결론은 내놓고, 대신, 표대기전이나 이런 거 없이, 좀 다수 의원들이 찬성하면, 이 채택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일부 비박계 재선 의원들이 따로 오후에 모임을 갖고 김무성 대표에게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 내놓고 이렇게 가는 게 어딨냐? 네. 이게 말이 되느냐? 네. 단순히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뿐만 아니고, 네. 당의 진로나 이런 것들 두고 좀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는 자리 아니냐? 네. 뭐 이렇게 요구를 했고, 이 사퇴를 전제로 한 그런 의총이라면 참석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뭐 좀 반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네. 내일 안건 제목은 뭐 앞에 수식어 네. 다 빠지고요. 네네.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 논의권 뭐 이렇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어쨌든 친박계나 김무성 대표 쪽에서 내일 어쨌든 뭐 시체 말로 뿌리를 뽑겠다. 네. 어떤 식으로든 결론 내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 강하게 지금 드러나는 겁니다. 네.
예, 그 제목부터가 굉장히 좀 정황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예, 예. 새누리당의 고민이 드러나는 그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 새누리당이 사실상 청와대 이중대 뭐 이런 역할을 이제 비슷하게 예, 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내일 사실 유승민 원내대표가 내일 의원총회에서도 이전처럼 아주 압도적 다수로부터 사실상의 재신임을 받는 네. 그런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 주변의 뭐 원내 부대표단이나 또 일부 재선 그룹들, 네. 뭐 삼선의 정두원 의원 이런 사람들은 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의원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한 원내대표니 네네. 원내대표의 거취 결정도 의원들의 직접 투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좀 격앙된 분위기도 있지만 네네.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지난달 25일 날 네. 처음에 이제 5시간 동안 의총을 했을 때 네네. 이 거의 절대 다수의 이 의원들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반대했었던 네. 그런 양상과는 조금 많이 달라진 게 사실입니다. 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여론은 여전히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우호적이지만 네네. 이 여당 지지층 내부의 피로감이 맞아요. 높아지고 그거죠. 이에 네. 대해서 의원들이 굉장히 정치적 부담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어서 네. 이 문제가 뭐 실질적으로 표로 드러날 경우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뭐 6대 4 이상, 7대 3 뭐 이렇게 재신임을 받기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더군다나 청와대나 친박계가 이제 국정의 중심 축을 형성하고 있는 청와대가 네. 이 유승민 원내대표 축출 시도가 벌써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되는데 그렇죠. 그때도 매듭을 짓지 못하면 사실상 레임덕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 총공세 뭐 이런 표현은 아주 식상하긴 한데요. 네네. 그렇게 나설 가능성이 높아서 네. 어떤 식으로든 유 원내대표가 이 자리를 그만두게 될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려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그 모양새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텐데 네. 어쨌든 이렇게 한 차례 큰 논란 끝에 이 유 원내대표의 거취가 사퇴적으로 가닥이 잡히고 나면 네. 다음 원내대표를 두고 이 새누리당의 특성을 감안을 할 때 네네. 사실 이 친박계와 비박계가 각기 주자를 내세워서 또 경선을 하는 그런 양상으로 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친박계 쪽 혹은 친박과 가까운 중립 성향 뭐 이 정도에서 그리고 정치적인 색채가 강하지 않은 중진 의원 정도로 이 원내대표를 좀 관리형의 사비 추대 뭐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사단이 벌어진 이 상황까지 감안을 하고 또 특히나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지금 절반 이제 반환점도 아직 채 돌지 않은 상황이고 네,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을 하면 네. 이 청와대가 좀 직할 통치하는 새누리당 네. 뭐 이렇게 좀 자리를 잡고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좀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그 지난 경선 그러니까 그 새누리당 당 지도부를 뽑는 경선에서요. 네네. 전당대회에서 사실상 그때 다 이제 당청 관계의 재정립 이거를 내세워서 당선이 되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다들 그러니까 작년 전당대회 때도 그랬고 네. 이번 원내대표 경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 이제 당선됐었던 김무성 대표 또 친박계 좌장이라는 서청원 최고위원 네, 뭐. 그리고 김태호 이인재 최고위원 다 네, 다 그 얘기를 특성적 당청관계 네. 오히려 당이 주도하는 당청관계 이런 거를 공통적으로 내세웠었는데 네. 이게 이제 보면 사실은 아주 일반적인 얘기이기도 하죠, 사실. 그렇죠. 그리고 뒤집어 놓고 보면 네. 정치적인 정치인들이 흔히 쓰는 투사 네. 뭐 이런 거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네. 대외적으로 자신의 포지셔닝을 그렇게 규정을 했었던 당사자들이 네. 이번 논란의 와중에는 이 마치 이 청와대 돌격대 비슷하게 그렇죠. 위치를 잡고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식으로 비난을 받아도 네. 할 말이 없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중립지대 내지는 뭐 그 청와대하고 잘 소통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네네. 같은데 그러면 대략 뭐 이렇게 물망에 올릴 만한 분들이 좀 계신가요? 글쎄요, 뭐 아직은 구체적으로 좀 앞서가는 얘기인가? 예. 얘기가 나오는 경우는 없는데요. 어쨌든 네. 지금 뭐 지난번에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하고 경선에 나섰었던 이주영 의원이 뭐 열심히 좀 의원들을 만나고 다닌다 뭐 이런 소문은 뭐 얼마 전부터 계속 나돌긴 그렇죠. 했는데 예. 실제 뭐 그런 쪽으로 갈지 그 네. 여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쨌든 논란 속에 이제 사퇴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네. 사실 이제 청와대나 친박계 입장에서도 조금 이 친박 색채가 아주 강한 그런 의원을 추대하자고 나서기에는 조금 정책 부담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부분들은 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좀 추진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네. 양정대 한국일보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그 사이에 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로우즈님께서 와주셨어요. 애써주시는 이 기자님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강윤 쌤의 눈 초롱초롱 맑아져서 다음 주에는 낭낭한 목소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주셨고요. 독거청년님, 살아도 죽은 것이니 나를 밟고 가라. 죽어야 산다. 비장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또 릴레이사랑 0923님, 소리 좀 높여달라고 해주셨어요. 제가 목소리를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소울님 와주셨고요. 치프라스, 바루파키스, 현대판 조르바, 그들에게 제우스의 은총이, 지혜가 우리 일이 아니길 염원하며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이강윤 선생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요. 눈 감고 듣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기호 기자, 그리고 PD, 이정일 PD를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고정 출연자분들 감사합니다. 이강윤 배상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와이로님께서 바로 이강윤 선생님 쾌차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문광님 늦은 출첵합니다 해주셨고요. 오동팔님 오늘도 변함없이 와주셨고요. 새누리는 애완견 이런 그 그림 유승민은 유기견 박근혜는 꼴불견 이런 그 이 뭐죠? 이, 그, 1인 시위를 하시는 분이 들고 계신 내용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꼬마가 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한심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자조를 하셨습니다. 또, 소소님, 김무석의 생각이 바뀐 이유는? 이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님께서 김무성 그럼 다음 차례가 자신인 것을 알고도 유승민을 쳐내는 건가요? 어쩔 수 없지요. 본인도 알 겁니다. 주변에서도 다 알고 있을 거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뭐 이 강물 뭐 회오리 이런 상황으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이제 그 거부하기 힘든 쓸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뭐, 순망치안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김무성
대표가 이 사태 초반에 썼었거든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실이다. 이가 실일 뿐만 아니라 이가 부러지고 이제 뽑히는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본인이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사태의 그 특징은요. 이번 그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 사태의 특징은 다 변하고 있는데 딱 한 군데만 변하지 않고 있어요. 청와대요.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제 상황을 이제 받아들이는 쪽으로 갔고 김무성 대표도 바뀌고 있고 친박도 강해졌다 약해졌다 뭐 다시 강해졌다 이러면서 뭐 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친박과 청와대만 입장을 절대 변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나머지 변할 수 있는 주체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럴 사안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예, 참 대단한 뚝심이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봄범님, 왠지 양 기자님의 멘트에는 새누리당에 대한 애정이 듬뿍 담긴 것 같습니다. 그냥 저 혼자만의 생각이겠죠 하셨는데 예, 혼자만의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네, 그 이강윤 선생님, 네, 직접 댓글 달아주시고 인사를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꼭 기필코 조속히 쾌차하셔서 저를 당장 내일이라도 쫓아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강력하게 듭니다. 네, 그러면 그 네, 이어서 우리 경제 브리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TV 조합원인감? 아, 나가지 있게 지역 협의에 가입해야 쓰겄어. 국민 TV 조합원이요? 지역 협의에 가입해야죠. 국민 TV 조합원 맞나? 마 퍼뜩 지역 협의에 가입해 안 카나? 국민 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 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 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네, 경제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날 진행이 되고 있죠. 워렌 버핏 67조님으로 맹활약하고 계시는 헤오름 자산 컨설팅 오진근 대표님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스 사태로 전 세계 금융시장에 큰 충격파와 손실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투표로 채권단의 3차 긴축안을 부결시킨 그리스 국민의 지난 5년간 고통이 극에 달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의 실업자는 2010년 대비로 해서 100만 명이나 늘어나서 26%로 실업률이 치솟았고 네. 특히 청년 실업률은 30%에서 55%까지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빈곤 인구도 2010년 28%에서 2013년도에 35%까지 늘어났고요. 네. 또 최저임금도 4분의 1이나 감소됐고 평균임금도 3분의 1, 38%가 감소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주목할 것은 연금이 45%나 삭감됐습니다. 네. 그리고 자살한 사람의 수도 35% 늘어나고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270% 증가하는 등 상당히 고통이 심했는데요. 네네. 특히 그 EU, ECB, IMF, 트로이카 채권단은 그리스의 강도 높은 긴축을 요구했는데 일련의 조치를 인해서 그리스의 그 GDP가 22%나 급감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강도 높은 것이고요. 네. 그리고 실업률이 급증했는데 네. 폴 프루크먼 그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뉴욕 탐지 기관 거래서
강력한 긴축으로 인해서 그리스가 위기에서 빠져나오기는커녕 그리스 경제가 붕괴가 됐다. 네. 그래서 긴축 정책이 수익도 함께 끌어내렸다고 하면서 상당히 비난했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의 시민단체 주빌리에 따르면 채권단이 2010년부터 5년간 2530억 유로를 지원했는데 그중에 90% 이상이 외국의 민간은행과 채권단의 빚을 갚는 데 쓰고 그리스 민간은행의 자본을 재전용하는 데만 쓰였습니다. 네. 그리스 국민을 위해서 쓰인 돈은 불과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아, 분노할 만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 국민투표 부결로 그렉시트,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무도 아직 높아졌다고 하긴 좀 그렇고 불거졌죠. 국제채권단의 시리자 정권과 국제채권단이요. 시리자 정권과 재협상에 나서게 됐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3차 긴축 안에서는 그 줄곧 세수정대보다도 연금 등 복지정책 축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네. 채권단은 그리스의 그 매년 GDP의 1%씩 삭감해서 3.5%포인트 삭감하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네. 지난 5년간 그 그리스인들의 연금이 45%나 삭감이 됐는데 추가적으로 감소를 추가적으로 삭감을 요구하고 있고 그 전에 연금 수령 나이가 50세부터였는데 지금 그렇죠. 65세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67세까지 미루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특히 그 사회적 약자인 노령자와 장애인에게 사회연대 보조 제도를 그런 연금을 주고 있는데 그 2019년까지 전면 폐지하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부채 탕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네. IMF 보고서에서도 부채 탕감을 그 언급한 바 있습니다. 네네. 특히 그 치프라스 총리는 국가 채무가 3,100억 유로원 그러니까 390조 원인데 네. 그 요구하기는 GDP의 30% 590억 유로, 65조 원 정도를 그 채무 탕감을 해주고 부채 만기를 2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해야 우리가 부채를 갚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그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그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이 반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그리스는 물론이고 유로존 전체적으로 모두에게 손해가 됩니다. 네. 특히 그 유로존을 탈퇴할 경우에는 그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된다면 유로존을 쓰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면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의 반대 의사도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세계 1위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는 지난 7월 3일 보고서에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현재의 불리하다고 주장하면서 합병 이후의 수익 전망도 지나치게 긍정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네네. 엘리엇 그 헤지펀드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하면서 합병 반대를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네네. ISS는 그 세계 1위 의결권 자문회사로 기관 투자에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2012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ISS 주장이 주장을 수용하는 확률이 74%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3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물론 뭐 이에 대해서 삼성물산은 뭐 반박하면서 1대 0.95 지금 합병비율이 1대 0.35입니다. 그런데 그 제일모직 1의 삼성물산 0.95를 ISS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본질 가치로 따져보니까 자산 가치에서 수익 가치에서 올리기 보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지금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예. 계속하겠습니다. 본질 네네. 가치로 보면 제일모직이 1, 삼성물산은 오히려 2.65가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합병비 1대 0.35가 아니라 1대 2.65가 오히려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본질 가치를 감안하면 8.53분의 1. 네. 즉 삼성물산의 그 주식 가치가 88% 저평가되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사실 삼성물산 이사진이 배임죄로 그 고발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상당히 삼성물산 주주에게 매우 불리한 그 결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이게 안개 속이고 국민연금
사람이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ISS, 글래스 루이스, 서스틴 베스트 등 세계 1, 2, 3위 의결권 자문업체가 모두 합병 반대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33.6%, 그러니까 삼성물산의 3분의 1이 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반대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고 있는데, 네. 특히 네덜란드 연기금 자산운용사하고 일부 해제펀드들은 이미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5%에 달하는 전체 4분의 1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일부 반대 움직임이 있고요. 네. 그리고 남은 핵심 기능은 국민연금인데 11.2%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11.2%를 소유하고 있는데 지금 그 오는 금요일 10일에 그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 12인 12명이 결정을 하는데 여기서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 외부의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는 네네. 국민연금을 내는 뭐 노동자 측, 사용자 측, 정부 측 이런 그 8명의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교수님들하고 뭐 박사님도 있는데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물산의 주식 가치가 88%나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합병은 그 반대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앞서서 합병했던 SKCNC와 SK합병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합병 반대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6조 9천억 원으로 작년 3분기 바닥을 찍고 V자형 실적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1분기 영업이익이 5조 9,800억 원이었는데 네. 2분기에는 15% 증가한 6조 9천억으로 V자형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지난해 3분기는 4조 600억 원까지 감소해서 바닥을 찍었죠. 최고치 대비해서 60%나 감소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작년 4분기에 5조 3천억 원, 올해 1분기에 5조 9,800억 원에 이어서 3분기 연속 V자형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문별로는 반도체 부문이 1분기에 2조 9,300억 원이었는데 네. 2분기에는 무려 3조 3천억 원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LSI가 흑자로 전환됐고 상당히 네. DRAM 브이낸드 그쪽에서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휴대폰 부분은 2조 7천억 원에서 2조 9천억 원으로 증가됐지만은 기대는 약간 못 미쳤고요. 그렇죠? 그 디스플레이는 5,200억 원 흑자로 뭐 전분기하고 비슷했고 그 소비자 가전 부분은 소폭 흑자로 전환하는데 그쳤습니다. 네. 50대 주용 제품에서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이 우리나라가 8개, 일본이 9개, 중국이 6개로 조사됐다. 뭐 이 기사도 어제 좀 주요하게 소개가 된 것 같은데 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그 2014년 세계 주요 상품 서비스 점유율 조사에서 전체 50개 품목 가운데 미국이 16개, 유럽이 10개, 한국이 8개, 일본이 9개, 중국이 6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품목 8개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품목들입니까? 네, 먼저 그 조선 분야에서 대우조선해양 1위를 차지했는데 LNG 운송선하고 컨테이너 화물선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조선 그 상위 5개 사 가운데 4개 사가 한국 기업이어서 조선의 강한 면모를 보였고 네. 스마트폰과 태블릿용 중소형 그 액정 패널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일본의 재팬 디스플레이하고 샤프를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는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 25%, 애플이 15%의 점유율로 양강 체제를 형성했고 중국의 네. 레노버하고 화웨이가 7.2%, 5.7%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리튬 이온 전지에서도 삼성 SDI가 1위를 차지했고 2위인 일본의 파나소닉은 미국의 테슬라 자동차에 리튬 이온 전지를 추가하면서 SDI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검색 분야에서는 미국의 구글이 44%로 선두를 유지했고 네. 중국의 바이두가 26%로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올해 3분기 아파트 분양 물량이 12만 가구에 육박해서 1년 전 물량의 2.6배에 달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건설사들이 3분기 중에 12만 가구의 대규모 분양에 나서고 있는데요. 네. 올해 4분기
하고 내년 상반기 분양 시장까지는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최대 물량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3분기에 민간 분양 물량은 11만 5천 가구, 공공 분양이 5천 가구 포함해서 11만 9천 가구이기 때문에 작년 3분기 4만 6천 가구에 비해서는 무려 2.6배로 굉장히 아이고 전화 상태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시 잠시 후에 다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저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그 올해 3분기 분양 물량 중 7만 가구는 수도권에 분양되는 물량이고요. 전체의 59%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혹시 연결되셨나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여러 불안 요인이 산재하고 있는데요. 최대 물량을 공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먼저 불안 요인부터 살펴보면 네. 그 월세 전환에 따른 전세난이 그 계속되고 있고 경제 성장률이 내려가고 있고 고령 인구 증가와 청년 실업 등 그 증가하는 부채 등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핵심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 1.5%의 사상 최저 금리에 따른 구매 여력 경과가 있고 네네. 두 번째는 그 정부의 재건축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두 가지 요인이 가장 큽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건설사들은 그 물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 이런 말처럼 올해 안에 분양 물량을 최대한 그 밀어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업계에서는 수도권에서 재건축과 전세난에 따른 실수요가 여전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분양시장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네. 그 내년에 지방에서는 그 미분양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오늘 전화 상태도 고르지 못한데 열심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워렌 버핏님이셨고요. 오진근 해오름 인베스트먼트 대표셨습니다. 조선일보가 일제에 벌이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서 아니 내 학도병으로 지원했다가 죽을 뻔했다우. 6.25 때 조선일보가 국군이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해서 넋놓고 있었지요. 근데 밤새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시키고 후퇴할 때는 남편을 잡아갔어요. 진작 피난할 걸. 조선일보에서 외환 위기는 없다며 설레발 떨었는데 그걸 바보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TV 조선에서 황선 신은미가 북한을 지상 낙원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폭탄을 던졌어요. TV 조선이 거짓 보도를 한 건데. 이런 조선일보가 여전히 신문시장 1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족벌신문,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변 매체에 집중된 언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운동. 이게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조합원이 아니신가요? 서둘러 가입해 주세요. 조합원이신데 조합비를 아직 못 내고 계신가요? 서둘러 자동 납부 신청을 해 주세요. 인터넷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네, 이 경제계에 관련된 소식을 굉장히 꼼꼼하게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나머지 기사들도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국판 다우지수라고 알려져 있죠. K톱 30, 13일에 첫 선을 보인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등 국내 경제 증시 대표주자 30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또 미래부가 황금 주파수 700MHz네요. EBS를 포함해서 지상파 5개 채널에 분배한다고 합니다. 당초 이게 4개 채널, 그러니까 이제 KBS 1, 2, MBC, SBS 쪽에 이제 UHD 방송용으로 분배하려고 했는데 국회 미래위 산하 주파수 소위 위원들이 EBS에도 분배하자 이렇게 요구를 해서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좀 뭐 경제지와 조선중앙동아 일부 등 보수 언론에서는요 이 황금 주파수 대역 누더기가 될 판이다라면서 우려를 나타냈고요. 주파수 간섭 현장이 심해지면 위급 상황 때 사용하는 재난망이 먹통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최경환 부총리는요
예, 국회에서 협조를 한다면 추경을 다음 달에 집행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이게 세계일보와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에서 보도가 됐는데 예, 경북 구미와 대구의 수출 제조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어제 뭐 그 사진 기사들이 많이 공개가 됐었죠. 이번 추경이 효과를 내려면 신속한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뭐 박근혜 대통령도 이와 비슷한 발언을 하신 걸로 전해지고 있지요. 그 밖에도 동아일보가 1면과 8면에서 22만 명이 종사하는 자동차 부품 산업 수익성이 4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라는 기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 판매 목표가 축소된 것 아니냐 뭐 이런 걸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 기아차에서 1차 부품업체 영업이익의 직격탄이 날아왔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건데 사실 예 최근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제 그 국내 자동차 국내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초기에 이 뭐 현기를 갖다가 뭐 일명 뭐 흉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 누리꾼들이 많이 이제 폄훼했었는데 이때 초기에 좀 너무 좀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근거가 다 있는 이야기들이고요. 세상에 뭐 인터넷 여론이나 뭐 집단지성이 그 다 근거를 가지고 일단 하는 거니까 우리 현대 기아차를 비롯해서 우리 국내 자동차 생산업체들, 회사들 좀 이 기회에 좀 곰곰하게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동아일보가 또 비일면에서요. 공공기관 임금을 덜 올려 신입사원을 더 뽑는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내년부터 인상분에서 일부를 떼내서 청년 고용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임금을 덜 올리고 신입사원을 더 뽑는다. 또 뭐 저항이 있을 수 있겠네요. 경향신문은 21면에서요. 안전을 포기한 마리나 항만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면서 수상 레저 기구에서 술을 마셔도 또 구조선이 없어도 오케이 하고 있다는 굉장히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서 짚어주고 있습니다. 잠시 좀 댓글을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문광님 와주셨습니다. 제 진행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런 댓글 아주 좋습니다. 이거다 그 말, 거짓말이라고, 거짓말님께서, 이거다 거짓말님께서, 유승민 어제 투표했나요? 아니라면, 그도 그냥 줏대 없는 어중이 떠중일 뿐이죠. 그냥 저들이 만들어 놓은 합리적이다 따위의 프레임에 놀아나고 있을 뿐. 어쩌면 이런 것도 친박 유승민 대권 프로젝트일지도, 네, 뭐,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친박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겠죠. 근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원래 이제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그 전에 발언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투표에 참여할 수는 없었겠고, 새누리당에서는 유일하게 정두원 의원만 투표에 참여를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8명이 예,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째 뭐, 투표 불성립이 이제, 불성립이 성립됐다. 네, 어쨌든 이제 의결 정족수 미달로 국회법 개정안이 의결된 지 38일만, 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거부권을 행사한 지 11일 만에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김무성 원내대표가 또 거부권을 수용해야 하는 게 굉장히 불가피했다. 국민께 송구하다라고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에게 송구한데 왜 불가피했느냐. 국민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대통령이 이렇게 하니까 했다라는 이야기로밖에 해석이 안 되죠. 이거 이외의 해석이 있을 수 있나요? 예,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보다 대통령을 더 두려워하는 여당, 집권 여당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십니다. 청실 홍실님 와주셨고요. 이제 이렇게 된답니다. 주 5일째로 아파야겠네요. 주말엔 할증이에요 하는 그 그림을 올려주셨는데 10월부터 정부 지원금의 축소로 토요일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맞네요. 예, 주중에만 아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 아프지 마세요.
이렇게 당해봐야 온몸으로 절절하게 느껴봐야 뭐 이런 댓글들이 올라왔고요. 로니님께서 청실홍실 옛말 즐기며 한가로이 살고 싶네요 해주셨고요. 소리엘님은 이제 시작인데요. 뭘 의료 민영화 그래도 특정 지역에서는 누구를 찍겠죠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로니님 이교 기자님 점점 듣기 편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오진근님 수고하셨다고 해주셨고요. 오우님께서 오랜버핏님 게시판으로 보다가 방송으로 점점점 해주셨는데 굉장히 반가워 해주셨네요. 이외에도 자업자득님 독고청년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5시 41분 정각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여유? 지역협의회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막 퍼뜩 지역협의회 가입해 안카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진짜 인터뷰 시간입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김선호 대표님이십니다. 김 대표님. 예, 김선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독일 예. 독일 본에서 열린 제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어제 예. 이제 일제시대 조선인 강제 노동시설이었죠. 이게 유네스코 예.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이 등재에 예. 반대해서 독일에서 계속 항의 시위를 하셨다고 하는데 반대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제가 지금까지 일제 강점하에 있었던 조선인 강제 동원 강제 노역에 대한 네. 어떤 그 해결도 없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킨다는 것은 어떤 이론이나 논리로도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우리 근로정신대 할머니 함께하는 시민모임에서 반대했던 것입니다. 네. 결국 예, 예. 네. 결국 예. 일본 근대 산업 시설물이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죠. 예, 예. 그럼 이번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그 등재가 뭐 결정되었으니까. 네네. 뭐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런 네. 생각을 하면서. 네. 그러나 그 내용과 과정을 살펴보면은, 국민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불만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러면 문화유산. 불만스러운 것이죠, 저희들로서는. 그렇죠. 문화유산 등재에 대해서 혹시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에서 할머님들의 반응을 좀 알아보셨나요? 물어보나 마나 할머니들은 이제 자주 뵙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네. 그 정부에 대한 원망이 매우 컸습니다. 네. 지금 그 재판이 그 일부나마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네. 사죄와 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고 다급해서 등재시켜주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정부에 대한 그 한탄스러운 원망이 대단히 컸습니다. 네. 우리 정부에서는 강제노동 사실을 명기하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 네. 외교부는 아주 잘한 외교적 성과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자화자찬하는 그런 그 뉴스를 봤습니다. 네. 그런데 저로서는 강제 노동의 사실을 어디에 그 명확하게 표시했는가를 그 정부에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강제 동원을 그 하게 된 역사적 사실과 그에 따른 강제 동원 배경과 강제 노역 사실을 어디 어떻게 그 명확하게 표시했는지
묻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어떤 거 사소한 거래를 하더라도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약서에 보면은 원문이 있고 또 특약사항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강제 동원이나 강제 노동에 대한 기록이 등재 결정문 원본, 즉 본문에는 없고 주석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있다면은 결정문이 나오기까지 그 과정에서 네네. 뭐 일본 대표가 뭐 강제로 일했다, 원하지 않는 일을 했다는 정도의 그 한마디가 발언문에 나와 있다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에서는 우리와 같은 표현을 두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이제 영어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forced 예. to work이라고 해서 우리는 강제 노동이라고 해석을 했고요. 예. 일본으로는 이게 카사레타라고 해서 예. 그냥 일하게 됐다 이렇게 번역을 예. 했다면서요. 예. 이제 저도 그 사전을 한번 찾아봤네요. forced 예. 그러면 강제에 뭐 무리한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한다 뭐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네, 강제하죠. 예. 우리는 강제 노동이라고 해설을 하고 있지만은 일본에서는 네. 조금 무리한 일을 했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빈미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영어 그 단어가 work하고 labor 네. 뭐 이런 것은 work는 일하다 이거 labor는 네. 노동이라는 뜻이 있는데 어떤 그 어감 차이가 있는가 네. 단어의 그 의미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조금 그 깊이 성찰했어야 하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을 또 해보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일본이 정보센터를 만들어서 강제노동 관련된 정보나 피해자들을 기리는 정보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했다는데 강제노동이 아니라면서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 이거 이 정보는 그러면 어떤 정보가 되는 겁니까? 제대로 정보 공개를 하게 된다면, 이번에 등재된 23곳 중에 7곳이 그 강제 노역을 한 현장이거든요. 네네. 그 현장, 어떤 곳에 또는 어떤 문서에 그 곳마다 어떤 몇 년도별로, 네. 또 나라별로, 뭐 우리나라만 강제 노동을 시킨 것이 아니니까요. 네네. 주변 여러 국가가 있었으니까. 네. 강제 동원된 강제 노역 숫자, 또 노역을 당하다가 돌아가신 사망하신 분들의 숫자 이런 것을 공개 적시하고 네.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사죄하고 배상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한 일본이 그렇게 정확하게 공시할 일본이 아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마치 그곳에 와서 일한 외국인들이 몇 명 정도 있었다. 뭐 이런 정도로 표현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네. 결국은 그 여러 나라 그 주변 국가 노동자들이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돈 벌려고 하는 꼴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네. 그런 생각을 해볼 때 네. 거기서 그 강제 노역을 당한 분들 특히 거기서 돌아가신 분들 네. 그 개인의 영혼이 대단히 안타깝고 국가의 그 풍미가 없어져 버린 네. 것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걸 모르고 이런 걸 이제 국가가 모르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데 동의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혹시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일본과 협상으로 뭐 뭔가를 얻어낸다 뭐 이런 것들? 네, 뭐 솔직하게 말해서 뭐 일본은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고 본다면은 네. 우리는 참 너무나도 어벙하게 대창 결과가 이렇게 됐지 않냐 하는 네.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네. 그 일본과 협상해서 얻어낸 것은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네. 그 억지로 구태여 말한다면은 결정문이 그 나오기까지 과정에서 뭐 영어로 뭐 forced to work이라고 하는 그런 말 한마디 정도가 들어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네. 그런데 일본은 참 모든 것을 얻어버린 것 아닌가. 심지어는 forced to work라는 말도 괄하게 말입니다. 네. 뭐 와서 그냥 하기 싫은 일을 조금 억지로 했다는 정도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네네. 우리는 얻은 것이 별로 없고 별로 없는 것이 아니라 거의 없고 네. 일본은 다 얻어버렸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과거 식민지배 정당화에 우리가 앞장서준 꼴이다 이런 평가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생각하는 장소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고 말아버렸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아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도 이런 사연을 잘 몰랐거나 네. 깊은 성찰이 부족했다고 보는데 네. 이런 내용을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네. 우리나라 식민지배의 원조가 바로 메이지 유신 설계를 했던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네.
이 사람이 그 바로 정한론을 내세웠던 사람입니다. 네. 이거 정한론, 그러니까 조선을 정벌해야 한다. 네. 대한제국을 정벌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인데, 네. 이 정한론을 가르친 학당이 바로 그 야마구치현에 있는 쇼카 손주쿠라는 학당인데, 네. 여기서 가르친 제자가 여러 명 있는데요. 네.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 그 안중근 의사에게 저격을 당했던 이토 그 히로부미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현 그 아베 총리 고향이 그 야마구치현이기도 하고요. 네. 아베 총리의 가계를 들여다보면 이분들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네. 이러한 그 쇼카 손주쿠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킨 것은 아베의 손을 들어줘본 것이나 다름없지 않냐. 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한국인으로서 우리가 이번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참 우리는 이렇게 역사를 되돌아보면 네. 일본에 그 두 번이나 참 뭐 당했다고 그럴까요? 두 번이나 참 고난을 겪었습니다. 임난을 겪었고 임난 후에 역사에 대한 반성이 없었기 때문에 36년이라는 또 통치를 그 식민 지배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역사를 다시 한번 반성해보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는 역사를 잘 기억하고 또 기록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네. 그럼 우리가 이런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뭐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역사를 잊지 않게 하는 것이고 잊어버리지 네. 않아야겠거든요. 네네. 잊어버리면은 안 되겠다. 또 잊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기록을 해줘야겠다. 네. 또 기록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기록된 내용을 끊임없이 교육을 시켜야겠다. 네. 국민들에게 또는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 학생들에게 그런 생각을 갖고 네. 역사를 올바르게 교육시키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을 다분히 하면서 네.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 일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 개인적으로는 또 우리 시민모임 회원들과 함께 시민모임 활동을 충실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아, 저는 그 이 시민모임 활동을 하면서 절실하게 그 느낀 점이 많은데 우리 청소년들을 향한 역사교육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고 네. 또 시민들에게도 올바른 역사교육을 전하는데 또 교육을 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김선호 대표셨습니다. 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진짜 인터뷰에서 진행됐던 내용을 저도 조금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어제 그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뭐 예를 들면 프레시안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하루 만에 강제 노동이 아니다라고 말을 바꾼 점을 지적을 했고요. 반대로 이제 데일리안 같은 신문은 청와대가 일본이 강제 노역을 부인하고 있는 것 이거 단 그들의 그 국내 정치 용일 뿐이다라고 그 해석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그 인터넷상에서는 굉장히 좀 우리 정부가 제대로 협상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인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실제 이제 기사에서도 보시면 미디어 오늘이 이걸 굉장히 잘 정리를 했습니다. 강제노역 3개가 인정했다.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뉴스 분석 기사가 있어요. 이걸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노컷뉴스에서도 세계문화유산이라는 하시마섬 그곳은 지옥이었다라는 그 임기상의 역사산책 관련 기획기사들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한번 시간이 되시는 대로 꼭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사이에 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독거청년님 이후에 청라혜선님, 소련님, 또 독거청년님이 계속 글을 달아주셨고 탄자나이트님, 한일협상 다음으로 똥똥똥 똥을 쓴 거죠 하면서 치운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어렵네요. 이광윤 선생님 쾌차하셔서 조속히 복귀하시기만을 기다리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오후 되세요.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